안녕하세요. 옥 선생님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골프클럽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도 하고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새로운 골퍼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성용 아이언, 뭐 여성 클럽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성용 아이언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뭐 인기가 있다, 아니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게 이제 뭐 잭시오라든지 그다음에 온오프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니어용 형태로 넘어가고 뭐 샤프트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클럽들은 보편적인 로프트와 보편적인 이제 비거리를 만드는 클럽이죠. 그래서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중반대에서 7개 아이언 세트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아이언은 요넥스 이존 GT, 뭐 김효주 선수가 쓴다고 하는 그 헤드 모델에 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네요. 그냥 김효준은 요넥스 골프와 함께합니다. 이제 샤프트가 여성용으로 꽂힌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 가격대가 비슷해요. 온오프랑 뭐 잭시오랑 얘는 이제 요넥스인데 이 요넥스 클럽이 가격대가 비슷한데 이 요넥스 클럽의 오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클럽들도 다 좋죠. 근데 이제 먼저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요. 그 여성분들 중에 핑크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클럽은 이 뒷면에 살짝 핑크 라인이 있을 뿐 전체적인 샤프트에서는요. 어떠한 여성적인 느낌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은 아예 그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난 그런 거 티나는 거 싫어요라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나와 있는 클럽들 중에 가장, 이 클럽을 쓸때 그냥 남자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3사에 대한 제품을 다 다뤄보지만, 그립 쪽에 있어서는 가장, 쫀득함이라고 할까?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클럽의 장점은 뭐냐면, 비거리 아이언입니다. 비거리. 그러니까 로프트가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쳐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존 GT 클럽이 비거리 아이언이잖아요. 비거리 아이언인데 지금 한176 정도 나와요. 17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쳤을 때 176인데 좀 세게 쳐보면 그리고 제가 여성 클럽이잖아요. 여성 클럽인데 쳐보면 약간 잡아당겨지긴 했네요. 그랬더니 지금도 한175. 안정성도 좋고 이번에 조금 세게 쳐볼까요? 그러니까 쳐보면 드로우도 잘 나고 아무래도 뭐 샤프트가 부드러우니까 드로우는 잘 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181 정도. 그러니까 세게 치면 세게 치는 대로 그리고 편하게 치면 치는 대로 거리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181야드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남성용 클럽 이게 한 1인치 이상 훨씬 길 텐데 그 클럽을 쓸 때는 한190 정도 나오니까 190, 195 정도 나오니까 한 10야드 정도 차이. 그렇게 본다면 일반 여성 클럽보다도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요. 그리고 보통 제가 가장 크게 판단하는 건, 그라파이트는 단단한 걸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샤프트의 텐션을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뭐, 딱딱한 걸로 칠것 같으면 스틸로 치지 뭐하러 그라파이트를 칩니까? 그렇죠? 근데 얘를 세게 휘둘렀을 때, 따라오느냐? 받아주느냐? 이제 그걸 진짜 많이 봐요. 자, 지금도 173. 또. 막 제가 마음대로 휘둘렀을 때, 지금은 약간 페이스를 열면서 높게 뛰어봤는데, 떠도 오히려 떴을 때 184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용 클럽, 그러니까 레이디 샤프트거든요. 레이디 샤프트인데,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이 샤프트의 의리 아니면 믿음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게 이 요넥스 이존 GT 레이디 클럽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저는 너무 핑크하고 뭐 좀 너무 여성 티 나는 거는 싫어요라는 분한테는 옵션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요넥스 뉴 이존 GT 아이언 클럽셋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비거리의 효과를 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조건 이걸 사십시오. 그 뭐 제가 말씀드렸던 온오프라든지 그 다음에 잭시오에서 나오는 일반 클럽들은 로프트가 이것보다는 좀 누워있는 편이죠. 그래서 비거리 면에서는 이 녀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도 비거리가 날아가는 클럽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FF247 같은 경우는 이 녀석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한 5야드 정도 더 나갑니다. 근데 금액대가 한 7, 8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가성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럽을 큰 부담 없이 머리에 짊어지고 쓰는 게 아니라 편하게 다룰 수 있고 언제든지 그냥 얘는 친근해. 그냥 얘는 뭐 늘 옆에 있어. 내가 얘 모셔야 돼. 이분은 내가 모셔야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무조건 요넥스 뉴 이존 GT 아이언으로 골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반 여성용 클럽을 쓰는데 비거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데 200만 원 이상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무조건 요넥스 뉴 이존 GT 클럽을 쓰십시오. 근데 뭐 나는 뭐 핑크색도 괜찮고 그 꽃 모양도 괜찮고 비싸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은 FF247이 더 좋아요. 완전 핑크핑크 하거든. 근데 되게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또 근데 골프 처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골프 시작하신 얼마 안 된 분들이 200만 원 이상 아이언에 투자한다는 거 부담되잖아요. 바로 이 녀석이 답입니다. 150만 원에 중반대, 중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만으로 저희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우리 멤버분들은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멤버 가격으로 저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옥스윙몰 옥선생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